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화 가능성까지 제시하던 미국은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The ongoing testing is disappointing, it's disturbing, and we ask that they cease that. 또한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지금 초기 단계의 압박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며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잇단 도발을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규명했습니다. 北朝鮮의 문제를 주요한 課題としてしっかりと議論したいと思います. 명확한 메시지를 発出したいと思います. 중국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관련국들의 상호 자제를 촉구해 미국, 일본과는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我们在此敦促有关各方保持冷静和克制，避免采取相互刺激、加剧紧张的行动。 유엔 안보리는 내일 회의를 열어 북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내놓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